자, 첫 번째 폭탄 모드는 어마어마한 이제 실력자, 어마어마한 실력자 분이 되시겠습니다. 자, 삼향라면 되겠습니다. 네. 어릴 때 만들었던지라 잃어버린 계정까지 플레이한 시간만 해도 6년, 이제는 7년을 바라보는 좀비고 유저입니다. 저희 뭐 좀비고 시작과 함께 하신 분이네요. 한때 유저들 내에서 좀비고계의 페이커라고 불릴 정도로, 이거 사실인가요? 지금 보고 계신 2만 명의 유저 여러분들, 좀비고계의 페이커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튼 불릴 정도로 전성기 때에는 많은 사건과 실력자라는 명단에 오르내렸던 저지만 현재는 많은 분들에게 낯선 유저가 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했던 행실을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좀비고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이번 시즌 가능한 챔피언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챔피언으로 가는 여정의 총구를 이번 공방 때를 빌미삼아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겨보고 싶네요. 아, 되게 표현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난 결기를 담아주셨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폭탄전은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 탓을 할 수가 없는 완전 단두대 매치. 그냥 지면 무조건 본인이 잘못한 거고 무조건 본인이 못한 거고 무조건 본인이 부끄럽고 네,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단두대 매치 되겠습니다. 어썸피스에서는 에셀님이 출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삼양라면님과 대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가 준비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탄 모드 룰에서 과연 누가 패배를 하게 될지. 사실 이게 완전히 좀비 킬로 죽으면은 이제 완전 굴욕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서로 잡으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이제 그나마 나은 패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조금은 지더라도 잘 졌다 느낌이 나게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초, 3초. 에셀님 지금 드럼통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먼저? 네, 첫 번째로 이제 삼양님이 좀비가 되셨습니다. 자, 에셀님 화살 날리면서 지금 네, 지금 거리를 계속 뒤로 빼고 있어요. 삼양님한테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통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네, 에셀님 살짝 접근하지만 지금 삼양님 컨트롤이 네, 장난입니다. 와, 지금 혹시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기기로 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움직임이 남다릅니다. 엄청 섬세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격을 하는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저런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대를 마주한다면은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삼양님 지금 이제 인간이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에셀님도 삼양님을 지금 잡으려는 상황인데요. 아, 일단 삼양님은 보시면은 지금 거리를 일단은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가서 자기가 이제 관통 상태를 이용해서 오히려 계속 데미지를 넣는 방식을 구사하고 계시고요. 에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로 빠지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데미지를 넣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에셀님,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셀님 움직임이 삼양님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굼뜬 모양새인데요. 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삼양님도 좀, 일단 딜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좀비 컨트롤은 조금 더 뛰어나신 것 같은데 인간 쪽에서는 역시 에셀님도 뭐 순순히 당하진 않겠다. 그렇다고 완전히 티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지금 팽팽한 오히려 대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자 17초 남은 상황이고요. 에셀님 서로 뭐 합의를 한 건 아니겠죠? 서로 이제 좀비 킬은 하지 맙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자. 에셀님, 자, 데미지를 넣고 있고요. 에셀님도 지금 컨트롤을 지금 삼양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면서 에셀님이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가 또 준비가 돼 있네요. 자, 두 번째 라운드 한 번 더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에셀님과 이제 삼양님 중앙에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 에셀님이 먼저 좀비가 됐고요. 자, 삼양님 빠르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지금 네 번째 공격 시도하고 있고요. 에셀님 지금 거리를 살짝 두면서 에셀님도 생각보다 지금 잘 잡고 있는 거죠. 1대1 대결이 생각보다 모양새가 좀 그럴싸하게 잘 보여지고 있고요. 에셀님 장난입니다. 오늘 사실 이 올 때 키보드까지 챙겨 오셨거든요. 기계식 키보드. 게임에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기계식 키보드까지 챙겨 오셔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대박입니다. 네, 삼양님 계속 에셀리 쫓아가고 있고요. 저 움직임이 언제 공격을 해야 할지 이
타이밍을 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정도로 컨트롤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SL님이 잘하면 지금 좀비킬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사면 아 정말 아깝습니다. 이번에 잘하면 좀비킬로 게임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시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삼양님이 지금 오히려 후 2라운드에서는 조금 밀리는 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에셀님이 지금 적당히 거리를 벌리면서 계속 데미지를 잘 넣고 있습니다. 네, 삼양님도 지금 접근을 아, 네, 좋습니다. 에셀님 넘어갔고요. 네, 삼양님 자 중앙에서 한번 해결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30초 남은 상황 삼양님도 빠지면서 에셀님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생각보다는 좀 이제 에셀님이 잘 하고 있으니까 삼양님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조금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팽팽하고 너무 재밌는 경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양님 지금 에셀님을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한 대도 맞지 않겠다. 네, 아 지금 에너지가 지금 이제 절반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계속 이제 폭탄을 옮기면서 자 승부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셀님 다시 중앙으로 진입하고요. 삼양님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에셀님 계속 비비고 있습니다. 자 삼양님이 에셀님을 화살 지금 명중률이 너무 낮아요. 명중률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명중률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4초 남은 상황 에셀님이 좀비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아 네 2라운드 모두 에셀님이 좀비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사실 예상으로는 좀비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에셀님이 꽤 나쁘지 않은 컨트롤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삼양님의 컨트롤도 되게 괜찮고 대단했지만 에셀님도 그에 못지않게 대응을 잘 해주셨고요. 처음에는 이제 상대방을 간파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면서 살짝 뒤로 빠졌는데 어느 순간 간파한 이후부터는 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팽팽한 경기가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재밌었던 경기였고요.